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의 인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의 인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제1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제2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제3기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총 42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 14대는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제16대 왕 요시야 이후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하였습니다. 요시야를 이어서 여호와 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나 그는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다가 바로느고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반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그도 역시 악을 행하다가 제2차 바벨론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아들 시디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귀환시켜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케 하심으로 구속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대 여고냐 여호야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고냐는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19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은 히브리어로 예호야킨인데 여호와를 뜻하는 예호바와 세우다, 고정하다, 견고하다를 뜻하는 쿤의 합성어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인 여고냐는 히브리어 예코냐로 여호와의 압축형인 야와 쿤이 합성되어 여호야긴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1. 여호야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은 여고냐, 고니야 혹은 여고니야로 불렸습니다. 그는 3개월 10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을 통치하면서도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모친 이름은 느후스다인데 이는 구리, 족쇄, 불결함, 정욕, 매춘 등의 뜻을 가진 네오쇠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통치 제8년에 제2차로 남유다를 침공하도록 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야긴은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였지만 왕을 비롯한 남유다의 핵심적 지도자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고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에스겔 19장 5절에는 그를 젊은 사자에 비유하였는데 6절에서는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라고 하여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백성에게 학정을 베풀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결국 주전 597년 바벨론 제2차 침공 때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져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2.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그 지위가 회복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27일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내어놓고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일평생 자기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바벨론의 모든 분봉왕들보다 높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에게 종신토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열왕기하 25장 30절에는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에게 주어진 이러한 조치들은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은 살고 끝까지 저항한 자들은 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왕들 중에 유일하게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이 되어 겨우 3개월 10일 통치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37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한 37년 만에 지위를 회복하면서 자기를 다시 높이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의 제일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회복을 기록하심으로써 남유다 백성도 깨달아 회개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2대 스알디엘.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히브리어로는 셰알티엘이며 헬라어로 살라디엘입니다. 셰알티엘은 기도하다, 간청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알과 전능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성된 단어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뜻입니다. 1. 스알디엘은 아버지 여고냐와 함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에서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고냐는 겨우 3개월 10일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그때 그의 아내들도 함께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대상에 아들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여고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스알디엘을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 22장 28절에 나오는 바벨론으로 쫓겨난 그 자손은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문맥상 가문, 왕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스알디엘은 멀리 이국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태어났습니다. 스알디엘은 남의 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나라 없는 서러움과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만약 스알디엘이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살았다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역대상 3장 17절 18절에 보면 여고냐가 바벨론에서 낳은 7명의 아들 곧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미아와 호사마와 느다베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에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고냐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로 인해 여고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다시 지위가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고냐의 일곱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알디엘,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말기람, 나의 왕은 높으시다. 부다야,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 세낫살, 신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여가미야, 여호와께서 일어날 것이다. 호사마,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느다비야, 여호와께서는 관대하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고냐에게 무자하여 자손이 없겠다라고 선포했음에도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이거하여 스알디엘을 비롯한 7명의 자손을 낳은 것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새 언약을 성취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라고 선포한 예레미야 22장 30절의 예언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 무자하겠고는 히브리어 아리리인데 이 단어는 때로 벌거벗은이라는 뜻으로 어떤 영예를 잃어버린 상태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러므로 여고냐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여고냐에게 다윗 왕과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식이 없을 것을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고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일곱 아들을 낳았으나 아무에게도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친아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스알디엘은 여고냐의 첫째 아들이요
부다야는 여고냐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3장 19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부다야의 첫째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 아니라 조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아들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계대 결혼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은 형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대신 취하여 대를 이어갈 아들을 낳아주므로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스알디엘이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자 그 동생인 부다야가 형수를 맞이하여 형 스알디엘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스룹바벨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스알디엘은 남의 나라에서 온갖 서러움과 고생 속에서 자라다가 자식도 없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그의 법적인 아들로 삼아주셨고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알디엘에게 역사하신 것을 볼 때 스알디엘의 삶이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간구, 간절할 간, 구할 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서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3대 스룹바벨 바벨론 출생, 바벨론의 후손 스룹바벨은 히브리어로 제루바벨이며 헬라어로 조로바벨입니다. 제루바벨은 흐르다, 태워지다 라는 뜻을 가진 자라브와 바벨론, 바벨을 뜻하는 바벨이 합성된 것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랐음을 나타냅니다. 1.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 재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주전 538년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때는 주전 537년으로 이것이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이 귀환자의 수는 4만 9,897명이었는데 회중의 숫자가 4만 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11명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미 연결부호인 마케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10명의 지도자보다 스룹바벨을 강조하여 기록한 것으로 스룹바벨이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에 참여한 모든 백성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임을 말해줍니다. 제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하여 에스라 1장 5절에서는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전 건축에 자원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제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한 사람들이 5만 명도 되지 않은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대다수의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그동안 닦아놓았던 생활의 터전과 입지를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두려워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항상 앞장서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은 이렇게 뛰어난 신앙의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능력과 영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도착한 제2년 2월에 드디어 성전 재건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얼마 후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를 만나러 왔을 때도 역시 스룹바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로 보아 스룹바벨은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변함없이 충성함으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헌신합니다. 2. 스룹바벨은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여 완성시킨 지도자였습니다. 주전 536년 시작된 성전 재건 역사는 대적들의 반대로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성전 건축의 역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고 어느덧 주전 520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첫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였는데 유다 백성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지금까지 유다 백성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된 이유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개 1장 9절에서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자 스룹바벨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여기 청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로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지내온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다가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회개할 때 도저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백성의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학개 1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은 히브리어 루아우로 영이라는 뜻이며 흥분시키심에는 히브리어로 일어나다, 깨다, 분발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우루의 사역 능동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영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의 영을 깨워서 거국적으로 성전 건축 역사를 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깨우실 때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역사가 비로소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셋째, 즉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 처음 선포된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은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23일 만에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본래 6월은 7월에 있을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분주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 만에 준비하여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스룹바벨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전 재건 역사에 임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진행된 성전 재건 공사는 마침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어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순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세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요 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2장 23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은 히브리어 호탐으로 도장, 인장반지를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인장반지는 소유자를 대신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소유자는 그것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지금도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선포하신 말씀으로 앞으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역사를 완성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에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결국 성전 재건 공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종된 자를 하나님의 인으로 삼아 성전을 건축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룩한 구속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